자, 설악해변 쪽으로 우회전을 하시면요. 자, 이쪽 지금 주차장부터 지금 쭉 보이시죠? 차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계시네요. 지금 쭉 차량들이 다 차박하시는 분들이에요. 카라반도 보이시고요.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명당 자리 그쪽으로 한번 진입을 해볼게요. 저쪽에 좀 지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명당 자리 쪽에는 쭉 보이시죠? 이미 벌써 차박하시는 분들로 꽉차 있습니다. 여기서 우회전 하시면 금요일 저녁이면 다 찬다는 이 자리. 이 자리죠. 낚시도 즐길 수 있고. 아주 명당 자리입니다. 이미 지금 차박하시는 분들로 꽉차 계시고요. 이쪽에 자리가 없으면 이제 이쪽으로도, 저 왼쪽, 이쪽으로도 지금 캠핑카도 보이시고, 쭉 보이시죠? 후진화로센터 주차장. 이쪽으로 가볼게요. 자, 카라반도 보이시고요. 이쪽 주차장에도 지금 차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. 제가 지난번에 피칭을 했던 후진항 화로센터 옆쪽으로 제가 잠시 피칭을 해서 리뷰를 했던 곳이죠. 쭉 보시면 이미 캠퍼분들로 꽉차 계시죠. 이쪽에 뷰가 굉장히 좋아요.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많이 계시네요. 자, 이쪽 제가 후진항 쪽으로 지금 온 김에 지금 대포항까지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. 그쪽으로 가는 길에 많이 있어요. 자, 여기는 후진항이었고요. 자, 후진항에서 대포항 쪽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쭉 가시면 또 캠핑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는데요. 아,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. 캠핑을 할때 집에서 음식을 많이 준비를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그거보다는 그 지역에 와서 그 캠핑하시는 지역에 와서 조금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거기서 구매를 해서 캠핑을 해주시는 게 지역 사회에서도 또 좋은 이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지역 상권이 또 살아나기 때문에 캠핑을 막지 않거든요. 반드시 음식 장만은 현지 오셔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여기 쭉 오시다 보면은 정암해변이에요. 저 오른쪽으로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.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화장실도 있고 쭉 보시면 화장실도 있고 또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. 오른쪽으로. 지금 이 오른쪽으로 여긴 사실 주차장이라서 조금 좀 눈치가 좀 보이는데 그래도 좀 차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. 평일날 이쪽은 크게 터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뭐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만.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캠핑카도 보이고요. 보이시죠? 이쪽 정암해변이 좀 유명한 게 해변은 다 모래사장이잖아요. 근데 이 정암해변은 모래사장이 아닌 자갈로 이루어져 있어요. 뭐 해수욕을 즐기신 다음에 노지기 때문에 뭐 발을 씻을 수 없잖아요. 근데 여기는 자갈이기 때문에 발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.
또 정암해변에서 쭉 가시다 보면 저 오른쪽에도 보이시죠? 오른쪽에도 또 차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지금 정암해변을 지나서 지금 물치해변 좀 좋은 점이 왼쪽에 보시면 왼쪽으로 하나로마트가 있어요. 왼쪽으로 하나로마트가 있고 뭐 편의점도 많이 있고요. 약국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물치해변이거든요.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지금 무슨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. 관광버스가 많이 와 있고요. 또 젊은 학생들도 많이 보이네요. 차박하시는 분들 양쪽으로, 양사이드로 왼쪽, 오른쪽 할 거 없이 지금 다 차박 차량들이에요. 굉장합니다. 뭐 캠핑카도 보이고요. 여기가 물치 해변이고요. 자, 물치 해변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물치 해변이고요. 물치 해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물치 화로센터가 있어요. 이쪽에도 또 굉장히 많은 또 캠퍼분들이 또 캠핑을 즐기시는 모습을 또 보실 겁니다. 여기는 물치 회센터. 아까 물치 해변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물치 회센터라고 있어요. 자, 물치 회센터 보시면은 주차장. 차박하시는 분들이에요. 캠핑카도 보이고요. 저 오른쪽에 있는 차량들이 다 차박하는 차량들이에요. 저 물치회센터에서 조금 더 가면 여기 그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. 그 뒤쪽으로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다 차박 차량들이고요. 여기 뒤쪽으로 들어가면 또 엄청납니다. 바다 뷰에, 자, 보이시죠? 캠핑카도 보이시고요. 트레일러도 보이시고요. 쭉 보시면 캠핑카 거의 뭐 80%는 캠핑카네요. 주말에 이용하지 마시고 평일날 이쪽을 한번 이용하신다면 뭐 주차장 공간이 굉장히 널널하기 때문에 뭐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. 반드시 쓰레기만 제대로 처리해 주신다면. 저 뒤쪽으로 보이는 게 설악산입니다. 설악산. 유턴해서 나오실 필요 없이 그 아까 카페 텀블러 커피숍 뒤쪽으로 해서 쭉 오시면 유턴하지 않으셔도 지금 설악 양양 설악해변부터 대포항까지 지금 차박하시는 차박 장소를 제가 좀 리뷰를 좀 해봤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일날 좀 한가하게 오셔서 캠핑을 즐기시다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양양부터 대포항까지는 물론 대포항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대포항을 리뷰는 하지 않겠습니다.